하늘의 별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빕니다. 뭐 혹성 탈출 같은 상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신스라는 종입니다. 두 종은 서로 연관성이 없다는 게 기정사실화될 무렵에 뜻밖의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였다. 처음에는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나무를 내려온 뒤 서서히 두 발로 걷기 시작했다. 이건 과거에 언급되었던 인류 진화 시나리오의 내용입니다. 1848년경 스페인 남부 해안 동굴에서 사람뼈와 비슷한 특이한 뼈들이 발견되는데요. 곧 성경에 나오는 대홍수 때 죽은 사람의 뼈라고 생각하고 박물관 창고에 처박아 둡니다. 그리고 다시 8년 후인 1856년 독일의 네안더 계곡에서 또다시 특이한 머리뼈가 발견됩니다. 광부에서 발견된 뼈들은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해부학 교수에게 전달되고요. 이마는 거의 없었고요. 안화성 융기라고 해서 눈썹 아래 뼈는 심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통수는 블록하게 튀어나와서 우리보다는 조금 더 원시적인 느낌이었고요. 자, 아무튼 이 뼈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주인공은 지금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부르는 인류의 사촌을 대표하는 네안데르탈인의 화석뼈입니다. 그리고 이 뼈가 나온 지 약 3년 후인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지은 종의 기원이 출간됩니다. 1850년, 우리는 아마 그때 조선 25대왕 철종시대였겠죠. 이때 이미 해외에서는 이런 과학적인 활동을 하던 때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서 1974년, 나무 한 그루 없는 척박한 환경인 에티오피아의 아파르라는 지역에서 고인류학자 도날드 조헨슨 또는 요한슨이라고 부르는 학자하고 연구팀이 팔꿈치 부분으로 보이는 뼈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귀한 뼈를 찾았으니까 당연히 음주 가물을 곁들인 뭐 파티가 열리겠죠. 파티 도중에 우리가 잘 아는 비틀즈의 루시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라는 노래가 나오면서 이 화석의 이름을 루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세상에 빛을 본 화석이 약 320만 년 전 아프리카를 누비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신스라는 종입니다. 물론 인류의 진화 계보를 놓고 볼 때 더 오래된 다른 나뭇가지에는 약 400만 년 이전에 있었던 아르피테쿠스 라미두스 또는 아르디라고 부르는 종도 있었고요. 약 600에서 700만 년 전에는 사일란트로프스 차덴시스라는 학명을 가진 가장 초기 형태의 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시가 특별했던 이유는요, 골반과 다리뼈를 분석해봤을 때 두 다리로 곧게 서서 걸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직립보행 이후부터 두뇌가 본격적으로 발달한다는 점을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자, 일단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라는 두 종이 어떻게 만났고 또 어떻게 상호 교류했는지를 아는 게 무척 중요하겠죠. 이 두 종이, 아니 더 많은 종들이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며 서로 죽고 죽이며 전쟁을 했을까요? 아니면 우호적인 상호 교류를 하며 지냈을까요? 아무튼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살고 있는 현생 인류가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에 속해 있는 건 뭐 상식적으로 아실 텐데요. 이 종의 과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인류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형태의 고인류와 함께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우리 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로부터 밀려나서 멸종이 됩니다. 과거에는 고인류학자나 고생물학자들이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주로 뼈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물론 위에서 말한 중요한 발굴을 많이 했었지만 뼈의 형태나 단순히 화학적 분석만 가지고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겠죠. 그렇게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힐 무렵에 PCR 같은 유전자 중폭 그리고 또 뭐 다양한 분석 기법들이 나오면서 이 분야의 학문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네안데르탈인이 네이처라든지 사이언스지에 실리면서 스타가 됐고요. 또 고인류의 유전체를 통해서 인류 진화에 대한 실마리를 풀었다는 이유로 스반테 페보 교수가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초기 인류가 어떻게 생겨났고 만나게 됐는지는 한 가지 이론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주장이 100% 맞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류는 잘 짜여진 각본처럼 순서대로 나타난 게 아니고요. 다양한 종이 다양한 장소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는 게 어느 정도 정리된 학설입니다. 한때 다지역 기원설이 주류를 이루다가 어느 시점에 유전자 분석 기법이 나오면서 아프리카 기원설이 주목받는 계기가 되는 논문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1987년 1월, 미국 유전학자 레베카 칸, 그리고 마크 스톤킹, 앨런 월슨 등의 학자들이 다양한 지역에 살고 있는 147명의 태반세포에서 모계를 통해서만 전달되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해서 유명한 네이처지에 발표를 합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인종들은 진화적 차이가 크지 않아서 비교적 역사가 짧다는 것과 반대로 아프리카 쪽 사람들은 조금 달라서요.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역사가 길다는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후 1997년 7월에도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 397개를 분석하고 그리고 또다시 2006년 11월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100만 개의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를 분석해서 여기서도 서로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네이처에 발표됩니다. 이렇게 유전학 연구에서도 연관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고 또 나뭇가지 이론인 개통학에서도 네안데르탈인이 약 40만 년 전에 나타났다 사라졌고 호모사피엔스는 그 이후인 지금으로부터 약 20만 년 전에 다른 나뭇가지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둘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결론과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어떻게 원숭이 같은 원신이 우리 사람의 조상이 될 수 있지? 말도 안 돼.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어울리면서 이후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아프리카 기원설은 정설처럼 여겨집니다. 물론 아직도 어느 정도 진행형이고요. 이 덕분에 약 180만 년 전부터 각 대륙에 살던 직립인간, 즉 호모 에렉투스가 각각 독자적인 진화의 길을 걸어서 오늘날의 각 지역이 인종이 됐다는 다지역 기원설이 거의 퇴출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 대세처럼 인식되고 있는 아프리카 기원설, 즉 미토콘드리아 이부설에 따르면 비교적 최근인 약 20만 년 전후에 동아프리카 어딘가에서 한 여성이 나타나서 지금 현생 인류의 시초가 됐고요. 이렇게 시작된 호모사피엔스가 유럽 등으로 진출해서 네안데르탈인을 빠르게 멸종시켰고 지금의 인간으로 대체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주장이 맞다는 가정하에 멸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교류를 보통 어느 한 종이 다른 종과 전쟁을 벌여서 전부 죽이고 멸종을 시켰다는 뭐 혹성 탈출 같은 상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100% 맞다 틀리다 할 순 없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극 초반에 종과 종이 눈으로 서로를 보고 마주쳤을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때 이질감 때문에 전쟁과 같은 물리적인 충돌이 분명히 있긴 있었겠죠. 그런데 학자들은 당시 고인류의 인구 밀도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서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지 겨우 다른 집단 하나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의 규모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아서요. 약 10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 일정 규모를 넘어간다면 그중 일부는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측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작은 규모의 충돌은 뭐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수천 수만 명 단위의 군사 조직처럼 한 거대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무력으로 죽이고 멸종시키는 등의 그런 충돌은 현실적으로 힘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류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몇 달, 몇 년, 몇십 년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최소 수천 년 단위의 시간을 통해서 수백 세대를 내려가는 동안에 특정 개체 수가 더 빨리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등 뭐 이런 현상을 통해서 종이 다른 종으로 서서히 교체되는 과정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 상태에서는 희귀종인 호랑이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그 지역을 번식력 강한 다른 맹수가 차지하는 뭐 이런 걸 예상하면 뭐 맞겠죠? 아무튼 위에서 말한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결과들이 나오면서 두 종은 서로 연관성이 없다는 게 기정사실화될 무렵에 뜻밖의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2010년 5월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페보 연구팀이 사이언스지에 놀라운 결과를 발표합니다. 즉 핵에서 게놈 DNA 약 30억 개를 분석한 결과 유럽인의 약 4%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섞여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인과 네안데르탈인 사이의 게놈 차이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크다는 것과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는 약 55만 년 전후 사이를 두고 분리되었다는 그런 사실도 알아냅니다. 이건 아프리카를 떠난 호모사피엔스가 서아시아의 네안데르탈인과 이종교배를 통해서 혼혈을 일으켰고요. 이 후손들이 유럽의 호모사피엔스와 아시아의 호모사피엔스 등 그곳의 고유한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설처럼 믿어졌던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네안데르탈인을 빠르게 멸종시키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아프리카 기원설은 어느 정도 수정대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연구에서 더 중요했던 점은요. 유전자들이 그냥 무작위적으로 우연히 섞이거나 오염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시각이나 청각, 뭐 생식 관련 유전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인간을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로 의사소통, 즉 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꼽는데요. 척추 동물들이 목소리를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FOXP2라고 하는 유전자 부위입니다. 이 유전자가 없거나 결함이 생기면 언어 장애 현상을 겪게 됩니다. 생쥐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된 내용이고요. 이에 대한 연구 또한 2002년도에 페보 연구팀이 네이처지에 발표하면서 또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사실 사람의 특징을 구분짓는 것으로는 이 폭스피트 외에 신경 발달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약 118개의 염기서열로 구성된 HAR1이라고 하는 머리핀 모양의 짧은 비코딩 RNA 유전자도 있습니다. 모든 척추 동물들이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화라는 것을 큰 나무로 볼 때 인간과 침팬지는 약 600만 년 전에 분리가 됐고요. 더 이전 단계인 약 3억 년 전에는 이들의 조상과 닭이 분리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학자들이 척추 동물 사이에 이 HAR1이 얼마나 변했는지 조사해보니까 약 3억 년이 흐르는 동안에 단 두 개의 변이만 발생을 했던 거예요. 거의 변화가 없었죠. 그런데 인간과 침팬지는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결별한 지 겨우 600만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118개 중에 18개의 염기서열이 바뀌는 등 매우 빠른 변이가 일어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긴 거죠. 즉 유전자의 빠른 변화 속도는 다양성이 풍부했음을 뜻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환경적 적응이나 도구 사용이나 뭐 언어 등 초기 인류의 장점을 고스란히 후대에 전달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폭스피트 유전자를 본 과학자들이 네안데르탈인에게 이 유전자가 있는지를 두고 다시 논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연구 결과로 놓고 볼 때 현생인류와 똑같은 폭스피트 유전자를 네안데르탈인도 가지고 있는 게 밝혀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류와 똑같이 말을 했었는지 뭐 100% 알 수는 없지만요. 적어도 상당한 확률로 언어소통을 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원시인들처럼 뭐 잔인하게 사륙하고 울부짖는 뭐 그런 모습은 최소한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호모사피엔스와 혼혈을 일으킨 건 또 있습니다. 2008년 페보 교수팀이 러시아 서시베리아의 데니소바 동굴에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약 4만 1천 년 전에 뼈 조각을 발견합니다. 분석해보니까 호모사피엔스도 네안데르탈인도 아닌 제3의 인류임이 밝혀졌고 이들을 데니소바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추측하기론 데니소바인들이 이미 동남아시아나 호주 등에 자리 잡고 있던 상태에서 호모사피엔스 종이 이 지역으로 진출했고요. 수만 년 동안 이 지역을 공존 및 교류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결과 데니소바인의 DNA 약 5% 정도가 동남아시아나 호주 등 원주민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느 하나의 가설이 우월하다 뭐 이런 것보다는 두 가지 이론, 즉 아프리카 기원설과 다지역 기원설이 합친 마치 강줄기처럼 갈라졌다가 합쳐지기를 반복하면서 다양한 종들이 어떤 형태로든 교류하면서 유전자를 섞었고요. 그 결과 우리 안에는 네안데르탈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상상을 자극하게 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단지 뼈의 형태로만 비교 분석하지 않고 멸종된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의 게놈을 시퀀싱하고 또 이걸 마치 표준 줄자처럼 사용해서 여러 인류 종들과 비교 분석하면서 인류 진화의 방향을 재설정했다는 점을 높이 사서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1996년에 번역 출간된 최초의 인간 루시. 이 책이 국내에 번역 출간된 지 몇 년 좀 지나서 제가 구입해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당시 느낌은 지금의 네안데르탈인이나 호모사피엔스를 접했던 것보다 조금 더 묘한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저를 분자생물학을 전공하게 하고 우주생물학에 관심을 갖게 한 원동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혹시 또 시간적 기회가 된다면 위에서 말한 루시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특이한 고인류 흔적이라든지 뼈의 조작 사건 등 흥미있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런 내용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알림 설정까지는 바라지 않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인분 과학이었습니다.